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민수 대표, 오늘 기아를 보고 계셨는데요.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네, 기아가 빠르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어제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동안 자동차 쪽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쇼티지 쪽에서 이제 동남아의 여러 가지 부진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중에서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동차에 대한 시각들이 빠르게 좋아지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세히 보게 되면 말레이시아의 그 자동차 칩 공장 가동률이 9월 후반부터 100%대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돌려놓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출하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기존에 기아나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선방하던 모습들이 이제 다시 다른 해외 업체들보다 선방하던 모습들이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인 EV6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위축됐던 부분들의 회복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금융,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더 주목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동화약품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뭐 잘 아시겠지만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백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예전 2008년, 2009년 극성을 부렸던 전멸이 높았던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도 백신이 아닌 결국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게 되면 지금 어쨌든 머크의 멀류피라비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동화약품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가칭 DW2008S 현재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화약품에서 하고 있는 임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은 차차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좀 색다른 방식인데 생약 성분의 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업체들과 조금 차별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상이라는 그 생약 성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쥐꼬리 망초라는 작상이란 풀입니다. 이 풀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동물 실험, 세포 실험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임상, 3상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또 획기적인 또 치료제 개발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최근에 많은 그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반응을 하게 되면서 현재 급등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동화약품 현재까지 어제에 이어서 지금 상승을 켜고 있는데 오늘은 12% 넘게 급등하면서 2만 50원 선에 현재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